요이 딱 하는 거. 소닉인 줄. 응? 소닉. 소닉? 소닉이 또 뭐야? 소닉? 그거 저거 아니야? 오디오 그거 이렇게 전추. 오늘은 이제 고구마를 심으러 밭에 왔거든요. 고구마를 심으면서 이제 고구마를 조금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는 뭘로 심어? 아, 준비물. 이 철물점 가면 뭐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2,000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고구마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깊게 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약간 혔습니다. 좀 비춰봐봐. 이렇게 뿌리가 난 게 빨리 활착이 되고 좋아. 이렇게 잔뿌리가 나 있는 게? 마디마다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밑으로 내리면서 이제 고구마가 열리거든? 봐봐, 이제 심는 거를. 우리는 이거 이랑이 넓어서 이제 두 줄로 심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갖고 좀 누면서 쭉 밀어줘, 이렇게. 잘 섰지? 네 마디 이상은 심으셔야지 이제 고구마가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만큼밖에 이제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위에 흙 줄 때 요걸 살짝 이렇게 찢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포인트는 제 위에 싹이 어디냐. 이 싹이 묻히면 안 돼. 땅에. 그럼 얘가 쭉쭉 못 뻗으니까 요 뿌리 난 부분까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꼿꼿이 섰는데? 이렇게 흙을 이쪽으로 덮어주는 이유는, 봐봐. 이렇게 갖고 이제 안 덮어주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축 처진단 말이야, 좀 있으면. 그러면은 이 이파리가 이 비닐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많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 수분도, 여기 땅속에 있는 수분도 안 날아가게 해주면서, 이렇게 비닐이 안 닿게 해주려고 요거를 갖다 이제 흙을 덮어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짧은 거 심을 때는 봐봐, 간격이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잖아. 그럼 한 15cm 정도 되냐? 그럼 여기서 이 줄기에 맞춰서 그럼 여기까지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딱 정해놓고 15cm다 25cm다가 아니라 이게 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치? 뭐 사람대로 막 10cm 간격으로 막 심으라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고구마가 여기서는 조그맣게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구마 줄기의 길이에 따라서 포인트는 고구마가 마디마다 고구마가 열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길게 심는 게 좋은데, 그 대신 이게 흙 속에 파묻히면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저기가 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 요까지 남겨놓고. 황금 고구마? 어, 요거 봐봐, 미쳐봐. 이제 황금 고구마. 저거 어저께 엄마가 심은 거는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줄기는 자색이 아니네? 아, 밑에. 첫 마디가 약간 틀려, 얘랑. 첫 마디가 달라? 자색 고구마. 황금 고구마. 이게 호박 고구마. 잎이 틀리지다. 호박 고구마. 이제 꿀고구마, 그 다음에 또 꿀고구마 못 건드니까 여기서만 해. 그 다음에 저거는 그냥 밤고구마, 알았지? 그리고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
다섯 가지지. 고랑이 여섯 고랑인 거지. 뿔뿔. 뿔뿔. 엄마네? 올해 다섯 가지 고구마 심기 끝.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구마 좀 심으셔가지고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 막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고구마 줄기, 고구마 잎 영양가가 고구마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으셔가지고 겨울철 간식거리, 그리고 겨울철 나물거리, 반찬거리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삐용삐용.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저거 어떻게? 이거? 어. 어머나. 이렇게 두들겨서? 어. 우리 고랑 좀, 아니 이랑 좀 넓게 했더니 그냥 내가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 다리가. 너 여기 서봐. 넌 한 발에 건너뛰나 봐봐. 난 그냥. 오, 씨, 요 땅 안 해도 되네? 요 땅이 뭐야? 어? 요 땅. 준비, 요, 이 땅! 이래놓은 거가 요 땅이지, 뭐야. 니네 어릴 때 그거 안 해봤어? 아이씨, 준비, 준비. 이거는 준비고. 요, 이 땅! 하는 거. 아이씨. 소닉인 줄. 응? 소닉. 소닉? 소닉이 또 뭐야? 소닉? 그거 저거 아니야? 오디오 그거 이렇게 전축.